황태희와 구용식이 함께하는 특별 기획팀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김남준 씨. 그 이유는 바로 황태희의 흑기사, 구용식 역의 박시우 씨 때문이라고 하네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매력남 박시우 씨. 선녀, 손금 본 거예요? 남진 누나가.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표시가 있으면 예,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살 거고 계셨어요. 어떤 표시인 거예요? 여기 우물 정자가 오빠 있으면 창기 누설이야. 창기 누설. 창기 누설. 많이 번대요. 갑이지만 네. 허당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지금 20대부터가. 아, 예. 그러면 좀 재미를 약간 느끼고. 허술하죠. 네. 네. 그래도 뭐 굉장히 뭐 인간적이기도 하고 네. 재밌어요. 연기하고 이제 편하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너 안 먹냐? 저 회 못 먹는데요?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구용식은 곳곳에서 허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시니 사람들이 회장님을 싫어하지? 누가 날 싫어해? 인터넷 가보세요. 아버지 기사마다 악플이야. 어우 그냥 막 거기다 어쩌다 좋은 댓글 있다 그럼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술에 취해 계단에서 잠드는 건 기본. 취하셨어요? 네. 오늘은 감이 좀 취했습니다. 태희에게 질질 끌려가기까지. 아, 진짜. 실수로 사무실에 불이 나자 주스로 불을 끄려고 했었나. 소화기를 들고도 불을 끄지 못하는 허당 중에 허당. 드라마 보신 분들이 저의 좀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네,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또 나름 또 어울린다고 얘기하시는 허당역까지. 실제적으로 시우 씨는 어느 쪽이 경우 좀 자기 본인 성격을 맞는 것 같아요? 뭐 약간 허당 쪽도 맞는 것 같고 엉뚱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에 따라서? 네, 분위기에 따라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태희 누나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모질한 부분도 있고야 용식이가 이렇게 막 구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유 용식이를 구해줄 것 같아. 다음 촬영이 이루어진 것은 한 버스 정류장. 요즘 내습게 추워진 겨울 날씨에 배우들 모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에 되게 추워요. 이 야외 촬영만 나오면. 올해 들어 제일 춥다고. 춥거나 막 눈 오고 저번에 평창 갔을 때 막 눈왔어요. 촬영에는 조금 지장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때 첫눈을? 네, 첫눈 봤어요. 평창 강원도 평창. 촬영 끝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새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오늘 사람 되게 많이 나왔어. 아, 역주 내용을 좀 보시나 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 동네 분들은. 처음에 촬영할 때랑 좀 많이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지? 그러셨던데. 저 우리 집에 어디 가세요? 되게 잘 알아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네요. 이거, 뭐 끝이세요? 레카? 아니, 나 저기 가야지, 용식집에. 나 끝인데. 김남주씨,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다 좋아요? 뭐 이런 날도 있어요, 살죠.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한테 인사만 했지 잘가 하기만 했지 먼저 갈 게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머? 어머? 왜 그러시나 했더니 박시우씨가 현장에 도착했군요. 박시우 씨를 보려고 몰린 사람들로 촬영장은 더 끈적거립니다. 항상 나냐, 항상. 오늘 용식은 되게 많잖아요. 용식이 네. 주인공이 저에서 얘 맡겼어요. 요즘에 얘가 좀 해야지 그래도.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주인공이에요. 역전의 왕이에요, 왕. 역전의 왕. 박시우 씨, 당신을 역전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역전의 여왕 팬들은 연령대가 참 다양한데요. 지난번에 네. 그 팬클럽들이 막 이렇게 여기는 팬클럽 20, 30대고 40, 50대 우리 어머님들 봐봐요. 네, 역전의 여왕 해가지고 얻은 거는 40, 50대 어머님들 팬 20대부터 의외로 COC 팬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약간 젊은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박시우 씨의 팬미팅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는데요. 길게 늘어선 줄만으로도 박시우 씨의 무서운 인기 짐작이 가시죠. 스베테 스키! 박시우 씨 사진으로 만든 부채까지 우와 열렬한데요. 스베테 가스코 다이스키. 전부 다이스키. 시진 씨 사랑해요. 매력을 뽐내는 박시우 씨. 오, 춤까지 잘 추시는지 몰랐는데요. 어머, 어머, 어머. 와, 멋지다. 게다가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여심을 녹여버렸다지 뭡니까? 색제 매력으로 일본 열도로 무조건 달아오르게 만든 박시우 씨. 그런 그의 모습을 담기 위해 팬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는 매력남 박시우 씨. 이래서 김남주 씨도 인정한 건가요? 매력 포인트는? 매력 포인트? 자기는 뭐 사람 미소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제 생각은 좀 다르고 동안 피부? 피부 나가서 동안 피부 누가 저 나이로 보겠어? 피부가 많이 좋으시겠죠? 아니야 아니야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래. 너무 범생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참 범생이에요. 저 이렇게 바른 기독교 집안의 이렇게 바른 아들 같은 느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촬영은 고깃집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상무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홈쇼핑 대결을 마친 특별기획팀의 화기애애한 회식 장면. 하지만 슬픔에 젖어 술만 들이켜야 하는 김남주 씨. 마시고 마시고 도대체 몇 잔을 마시는 건지요. 그러게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나도 피로 때문에 입안에서 피가 난 모양인데요. 동료들 모두가 김남주 씨 걱정을 해줍니다. 그런 건 찍지 말고. 네, 찍지 말고.